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3시간을 달려간 곳 오타야. 세계 최고의 커피 맛을 자랑하는 지역이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기도 한데요. 어디? 말리부. 말리부? 그곳에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어디가 아프셔? 마구. 마야. 아이고,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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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발 전체가 딱딱하게 굳고 부풀어 오르는 상피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아유, 이게 웬일이야. 아니 이러고 어떻게 살아? 응? 뜨거워요. 이거 저기 이 부은 데는 뜨겁네. 열이 있는 거죠. 이 조금 이 뒤쪽은 조금 괜찮은데 여기는 뜨거워. 이게 다 염증이잖아. 병원은 한 번도 안 다녀보셨겠죠? 나기래 가셨지, 아버지. 돈이 없으셔서. 그러면 누구하고 살아요? 아디디라고 하면 애기야, 니다고. 나이 가라 하하리. 나는 와고 엄마. 도대체 이런 말로 할머니는 그동안의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할머니 여기 좀 앉아 계셔. 저 손주 보고 올게. 잠복. 우리가 만난 아이는 할머니의 증손자였는데요. 잠복.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응. 눈이 왜 이렇게 됐어? 나야 그거로 해. 앞으로 이렇게 하면 그 이게 앞으로 나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그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 여기 한쪽 눈으로 다 보여? 이거 다 보여? 너 안 보여? 너도 할머니 발하고 비슷하네. 아이는 화상으로 다리까지도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불편할까. 불편한 다리에 눈까지 잃은 아이. 세상에 많은 것을 보고 자랄 나이인데 아이는 한쪽 눈으로 어떻게 살아온 건지. 아이고 엄마들은 이게 뭔 죄냐, 그치? 우리들은 또 얼마나, 우리들은 무슨 죄가 있고. 하루 종일 뭐 하면서 노니? 그러니까 대나무기요 하고 되게 뭐 해야가 일이요. 아이고. 마주한 형의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잠보. 어머나 얘는 다 안 보여. 아유 웃고 있다. 어머 표정은 천사야. 아유 어떡하죠. 이렇게 사랑스런 모습인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하이.
그 형은 하루 종일 이렇게만 있니?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어 움직이기도 힘들다는 형. 형의 표정이 기가 막혀.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아이를 위해 뭘 해줄 수 있을지 까마득했습니다. 엄마 혼자서 이 얘네들 이거 거기에다 또 저 앞에 할머니까지. 엄마도 살아도 세상이 이게 뭐냐. 웬일이니. 정말 입이 있어도 말이 안 나온다. 아이고 너는 이 발로 이거. 장애를 가진 동생은 이 발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마이너 꿈이 뭐야? 무슨 꿈이 꿈을 가지고 있어? 파일럿. 파일럿? 어? 그런데 그 파일럿은 뭐 물론 공군도 막 나아가서는 비행기 조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유 안타깝네. 눈 때문에 어떡하니 마이너. 자신의 장애보다는 항상 더 아픈 형을 먼저 챙기고 돌보는 마이너. 오후가 되면 동생은 항상 형을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동생이 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를 이끌어주듯 천천히 형을 걷게 합니다. 이렇게 매일 30분씩 형을 위한 재활 운동을 하는데요. 하지만 근육이 수축되어가는 형에겐 잠깐의 움직임도 살이 찢길 듯한 고통입니다. 힘들어해. 힘들어. 형은 너무 힘들어 부들부들 떨기까지 했습니다. 한두 발 떼기도 힘들었을 뼈밖에 없는 마른 몸. 그 30분도 버텨낼 수 없을 정도로 형은 허약해져 있었습니다. 마이너 착해. Good boy. 그리고 좀 쉬는가 싶더니 형 다리를 마사지하기 시작하는데요. 피가 좀 잘 통하게끔 해주는 건가? 늘 한 자세로 앉아있는 형을 편하게 하기 위해 동생이 해주는 일입니다. 9살짜리. 동생에게 마사지를 받는 형의 표정이 너무도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쟤 웃어. 정말 편안한 표정을 짓는다. 마이너가 그렇게 마사지 해주니까. 이 집의 희망이야, 마이너가. 마이너, 너 형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서 무슨 생각해? 누가 나가 나게? 나가 이 나게? 누가 나가 나게? 뭐 필요? 아줌마가 이렇게 해줄게. 아픈 형 앞에선 더 형 같은 동생인데요. 9살 철부지여야 할 나이지만 마이너는 힘든 내색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마이너가 형을 돌보는 동안 아이들 엄마는 이웃집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 동네에 허드렛 일을 도와주고 받은 돈으로 생계를 꾸려갑니다.
왜? 네? 네. 그렇게 버는 돈이 고작 1,000원. 아이들 병원 치료는 고사하고 매일 밥 한 끼 먹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엄마 혼자서 키워내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매일매일 마음이 아프겠지만 어떨 때가 더 제일 얘들이랑 어떻게 살아갈까 막 이런 생각을 해. 나로 오늘 모아낸 다시 리틀리는 뭐 내일이야 두기래. 우주도 하게 이끼라 오리고 가노 오리고 가서 가갈로요. 그는 하게 내일이야 제가라도. 가서 가서 데리야 그는 니에다. 그는 니에다 왜라 가서 그리고 안들이 무조건 와시야 나 이제 양과리. 시가 이까라구나 시가 비야트.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죠. 엄마의 처지를 이해하는 건지 아픈 자신이 죄스러운 건지 아이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먹이진 못해도 건강하게만 키우려 했을 뿐인데 어쩌다 가족은 서로에게 미안한 존재가 된 건지 이 막막한 현실 앞에 희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어렵게 왕진을 부탁했습니다. 먼저 살펴본 형의 상태. 아이의 상태가 지금보다 호전될 수 있을지 모두가 긴장한 채 지켜봤습니다. 네. The tumors of the nervous system. But in his case had affected the nerves that supplies the both eyes in his case. 가서 이제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건가요? Or not. But in this case it's not possible. 이미 회복 시기를 놓쳤다는 형. 마이너까지 치료 시기를 놓친 건 아닐는지. And possible is right eye and possible to prevent further spread to the other organs. It is important we do the radiotherapy and the follow-up. 우리 마이너는 저 발이 이게 아이 발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요? These are complications. That's why the tendons are shortening, and also the skin in this area is shortening. So that's why there is that deformity. 왜 병원에 안 데려갔는지 선생님 계속 안타까워하세요. 병원에 안 데려간 거는 뭐 데려갈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지금. 깝깝해. 가난한 아이에게 반쪽 세상만 보게 했지만 아이는 그 반쪽 세상에서도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체하면 상상 속에서만 꿔야 할 꿈일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더 이상 절망감에 눈물 흘리지 않게 여러분의 희망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가난과 기아의 상징 아프리카. 그 중에서도 늘 가슴 속에 품어왔던 나라 에티오피아를 찾았습니다. 살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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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람노. 분명 가난과 굶주림에 지쳐 있었을 텐데 고맙게도 낯선 자를 흥겹게 반겨줍니다. 야, 정말 흥겹네요. 얘네들이 이런 저 재능들이 누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재능들이 묻혀진다고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밝고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에 희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디선가 기분 좋은 노래가 들려옵니다. 이 노래를 따라가 보면 희망이 보일까요? 맑은 노래소리의 주인공은 작은 소녀였습니다. 예쁜 미소를 짓고 있는 아이의 이름은 자레투. 낯선 제가 가까이 다가서도 꺼리낌이 없습니다. 노래 잘하네. 잘하네. 자레트 정말 잘했어요. 어쩜 그렇게 노래를 잘해? 어, 자레트. 그런데 두 발로 서서 걷지 않고 기어가는 아이. 땅을 기어다니는 게 익숙한 듯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자레트는 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해맑은 모습 뒤에 이런 아픔이 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유, 터니 일어나질 못하는구나. 힘을 못 받는구나. 몇 살? 몇 살? 덤메. 열 살? 아, 열 살? 열 살? 성장이 멈춘 듯 왜소한 아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충격적인 상황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분도 또 다리가 또 이렇구나. 왜 그래? 아이고. 지금 자레투 아빠의 발 역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내가 알테케라티 키라우차나 고르사나 갈갈라나 보제티 풀라네 아이어테케 후네티니테네. 염증과 고름이 뒤덮인 두 발은 이미 형체를 잃어버린 지 오래. 퉁퉁 부은 발은 고약한 악취까지 풍기고 있었습니다. 자레뚜를 보살펴줄 아빠마저 두 발이 성치 않다는 사실에 답답함과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아유, 저는 어떻게 걸어 다닐 수나 있을까 싶은 그 발로 아빠는 매일같이 일터에 나갑니다. 남의 밭을 경작해주고 품삯을 받지만 아픈 발로 인해 작업이 더딘 탓에 제값도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나마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라 형편이 낫다고 했습니다. 발에 물이 닿으면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우기에는 밭일을 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끼니를 챙기는 일도 버겁습니다. 엄마는 정오가 한참 지나서야 오늘의 첫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밥 짓는 소리를 들은 자레투가 엄마에게로 향합니다. 불편한 다리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고통일 텐데 또래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할 시간인데 자레뚜는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돕습니다. 10살 어린아이가 어쩌면 이렇게 야무질까요? 자기는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걸어다니지 못하지만
이제 엄마가 시키는 걸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릇도 씻고 저 다리만 좀 성하다 그러면은 그 엄마를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식구의 식사는 커피 껍질을 우린 물과 에티오피아 주식 꼬저 한 접시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구할 수 없어서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아빠는 커피 껍질 우린 물로 식사를 대신합니다. 오세대 말 안 해대니 안까고 안까이 되네 다들 오세 곧디테 밥이 안까이 탔어요 단노이야 오세대 말 안 해대니. 아이들이 한 입이라도 더 먹을 수 있다면 자신이 굶는 것쯤이야 상관없다는 아빠. 뭐 그냥 남기면 가서 좀 또 이렇게 먹을까. 일단 애들 충분히 먹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모든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이. 삶은 처참하지만 부녀 사이는 이보다 애틋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 또 아빠를 잘 따르고 또 아빠는 또 저렇게 또 딸을 좋아해. 아유. 아, 나도 한 방 날려줘. 그랬어? 비싼 건데 그지? 응. 아빠의 바람은 딱 하나. 딸이 두 다리로 걷는 겁니다. 파질 때 저장가 왔기니 만진 게 대박이라 나와네. 시그럴 때나 여하도 있나 로샤바 이마메 나네 간데 마테 에다 후쳤나 갈갈아 오노요나 후쳤나 그분라 오네 렉카티나 닌저 때 마테 이거도 왔거나 라페데 나키니 헤마 코파 헤나테 에다 후쳐 갈아 노연나 때 소리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본인 건강보다 자 자식들 건강을 더 챙기려고 그러잖아. 아빠는 걸을 수 없는 딸의 갸냘픈 두 다리가 형체를 잃어버린 자신의 발보다 항상 먼저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고칠 수 있다면 그게 딸 자리뛰길 아빠는 바랍니다. 두 다리로 걷는 딸의 모습을 아빠는 볼 수 없는 걸까요? 늘 미소를 머금고 있던 아이가 무슨 일인지 표정이 어둡습니다. 시선을 쫓아가니 뛰어노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어른스럽고 기특한 자릿도이지만 이럴 때만큼은 친구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속상해하는 자릿돌을 위해 아빠는 자신의 아픈 발을 딸에게 내어줍니다. 소박한 외출에 불과하지만 오랜만에 나들이에 신이 났습니다. 뒤따라가면서 저 다리만 보게 된다니까요. 여기 보다가 미소 짓다가 또 이 저 다리 보면은 아, 저거 봐 저거 좀 봐. 어떻게 저거를 걷고 있을까 싶어. 아. 세상에서 가장 크고 멋진 아빠를 따라 자르투가 향한 곳은 낡고 허름한 교회였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이곳을 찾는다는 부녀는 나지막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릿도에게 대답해주고 싶었습니다. 너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꼭 올 거라. 언젠가 두 발로 우뚝 서서 걷는 그날이 꼭
있을 거라고. 척박한 땅에 태어나 가난의 무참히 짓눌리면서 하루하루 이들의 삶은 참혹해지기만 합니다. 그렇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겠다는 아빠와 어린 딸의 다짐과 약속을 여러분이 함께 지켜주십시오. 부디 자르트의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멈추지 않게 사랑을 전해주십시오.